일본에서 2년 연속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2월 13일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2월 17일은 보름달입니다. 이번 달 보름달은 대만과 오키나와의 군발 지진과 2년 연속 규모 7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과 일본의 지진 횟수의 비정상적인 감소 그리고 남태평양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투, 피지에서의 강진과 피지의 신발 지진 등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작년 12월은 도카라 열도에서 역대 최고의 25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것만으로도 큰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더불어서 1월에는 남태평양 통과에서 대규모 해저 화산의 분화로 인하여 충격파가 지구 한 바퀴를 돌았고 1월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진도 5강과 규슈 휴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네 번째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난 다음 날에 오키나와에서 군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최근에 환태평양 조산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정상적으로 규모 6 이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3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6.0의 강진과 대만 화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월 8일에는 중국 간소성 진창시 남서쪽 115km 지역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청은 규모 6.9로 발표를 하였고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6.6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1월 11일에는 알래스카에서 규모 6.8과 6.6의 강진이 두 번 연속 발생을 하였고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통가의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으며 1월 22일에는 일본 규슈 휴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29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월 4일에는 페루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2월 5일에는 오전 5시 15분 09초에는 동남 인디아내령에서의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